매일의 묵상.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한나는 좋아서 죽습니다. 그 기쁨이 기도 속에 결결이 묻어나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없어서 그만큼 괴로움을 당했고 주신 아들로 그만큼 기쁨을 누리고, 그러나 한나의 기쁨은 주신 것에 대한 기쁨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충만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약하고 억울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께 건방지게 까불지 말아야겠구나. 이러한 깨달음들을 사무엘을 주심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배은 망덕이겠으나 받고서 주신 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기뻐할 때 주신 분이 얼마나 뿌듯할까. 매일의 묵상 정기환이었습니다.